그냥 이어서 가죠.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네요. 이거는 정비를 한번 하고 붙어보죠. 너무 힘드니까 잠깐만요. 일단은 이걸로 할 거거든요. 빠꾸 없이. 너무 지금 힘드니까. 근데 아까 내가 그 여자를 살렸으면은 나 아무것도 안 했다. 그 여자 궁수를 살렸으면은 이겼어 내 생각에는. 여자 궁수가 체력 20 까주면은 이겼어. 아니면은 아예 하나 빼? 아 베르시 꽂아? 베르시 12야 12.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네가 아무리 11이 뜨고 3이 들어가서 14가 떠도 얘가 그냥 추가하는 거 세잖아. 너가 제일 뒤로 가야겠어. 실드 깨는 것 때문에 데려갔는데 실드는 네가 깨 그냥 몰라. 그리고 18 데미지 확정. 그리고 16 데미지까지 되죠? 아니네, 18 데미지네 얘도. 이거 둘 데려가자. 가자. 모거 건우프, 모거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일단은 데미지 넣는 녀석을 때려야죠. 얘랑 같이 할 애가 없네, 문제는. 모거가 혼자서 얘를 마킹해 볼래? 좀 너무 심한가? 그건 내가 너무 양아치인가? 얘를 일단 어떻게 하긴 해야 돼. 두 번째 턴부터 때려버리는데. 일단 너가 들어가긴 해야 되고. 마지막에가 능력이 회오리라서 쓸모가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 얘는 일단 두 마리를 때려버리면 얘는 아웃이 돼버리니까 필요가 없고, 네가 몸을 대면서 얘를 때려야 되고, 한 번은 버틸 거 아니야? 얘까지 되고, 얘. 도끼맨. 도끼맨은 얘네 아웃을 시켜야죠. 얘 세니까 뭐둘다 아웃 시킬 수 있겠지. 창제비 하나. 얘 하나. 얘가 일로 와야지. 너가 몸을 대주면 좋겠어. 될수 있는 데까지. 1대1로 마크 되냐? 이렇게 가자. 치고 빼면 되니까 쟤는. 모거는 할수 있는 게 별로 없군요. 버틸만 하죠? 센 놈은 살았고. 회오리 해줘야 되고. 게임 이상하단 말이야. 야, 그 정도면은 개이득이지 오히려. 얘를 아웃 시켜야겠는데? 7 데미지. 아, 이거 하자 그냥.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실드 4 이하인에 없잖아. 쓸 필요가 없잖아. 7로 그냥 까. 에이, 이거 너무 시기 가는데, 요놈들. 6. 최소한의 그걸 하자. 실드 까였고, 실드 깼고. 그럼 너가 얘걸 까야지. 어차피 마톤 많이 남았으니까. 까고. 그렇지. 완전히 까였죠, 이거 실드. 지금 걸어오고 있고. 얘 제압해야지. 잠깐만, 이 데미지. 아, 이거라도 꽂아. 쟤는 버리는 카드다, 솔직히 말해서. 목은 넌얘 까야지. 아, 얘 먼저 해야겠구나. 일단 다 제압을 시켜놔야 되니까 길게 보는 게좀 어렵네. 저 덩어리 몇 번째야? 제 다음이니까 멀었고. 야, 죽이자 그냥. 살려둘 이유가 없다. 턴도 회수하자 이제 슬슬. 회수하면서 하자.
이 가면 한두 곳도 없겠다 진짜.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저주라도 거는 거냐? 나도 천낭비인데 이러면. 어디 보자. 아, 쟤 때문에 함부로 갈 수가 없네. 일단 와봐. 죽여. 이거 와서 때릴 텐데. 저렇게 민다고? 이러면은 얘 건드려야지. 사실 베르시는 내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까두고요. 아, 누가 몸될 거야? 얘가 이 정도는 뭐 탱커니까 뭐 까고. 돌릴 때가 됐다. 일단은 5까지 까면은 인정해. 5까지 까면 인정해. 7 정도면은 갈무리 되지. 슬슬 제압을 해야겠죠? 하나 잡고. 아, 이거 턴이 안 도나? 턴이 캔슬돼 버렸는데? 아, 턴 안 돌아 이거? 일단 잡아. 잡고. 이 녀석이 이 녀석 때리고. 난 뭐 다음이 얘냐? 다음이 얘면 무조건 얘 때려야죠. 4로 까고. 어, 좋아요. 할 거 없죠 이러면? 잡아야겠다. 어, 이제는 옆에 있는 잡으면 되니까 그냥.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살려두면 그만큼 약한 애들 턴이 돌아서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턴이 그냥 안 도는 건가? 턴마다 돌아. 근데 잡았을 때 서로 번갈아 가면 턴인데 약한 녀석 모르겠어. 몰라 몰라. 오 예스. 이거 너무 잘 살렸는데 이번 거는? 건일프는 쉬지 않던. 너무 아프다 야. 탱커인데 유일한 14. 다음 턴인을 죽이면은 아닌데 턴 캔슬 안 되는데? 필리지 모드. 베르시 시기해줄 필요 없잖아. 창제비가 쉬어야 되는데. 아 그냥 잡자 그냥. 어 잡아. 아 뭐 잡는 게 안 되네. 너무 약해서. 좋아. 계속 싸우기 이어서 가기. 아 제발 그건 좀 아니지. 야 아 이거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 이씨 뭐라고 봐야 되나. 자 가고. 데미지 센 놈이 저 녀석. 아, 야 아까보다 훨씬 약하게 나왔다 진짜. 이렇게 나와줘야지. 일단 가고. 어 너무 튼튼한데 근데. 개 때리는 거야? 난 고맙다 야. 살겠다 진짜. 이름 하나씩 잡읍시다 아싸리 그냥. 주고 쟤 오고. 너를 먹이로 줄래 베르시를. 어 베르시가 살아있을 필요가 없어 지금 내 입장에서. 딱히 베르시를 주는 걸로 강한 애들 턴이 돌아온 거 더불어서 내가 이득을 많이 봐. 왜 제가 때리냐? 죽인 애도 없는데?
아 그냥 죽여 그러면. 아 짜증나. 뭐라 그래. 아 이게 아직도 안 된단 말이야 얘가? 다음에 오고. 아 뭐 한 방에 죽냐. 자 다음에 얘가 어 이거 개이득이죠? 좋아. 쟨 좀 위험한데? 이 정도야? 18 7 어 이거 된다. 얘는 1대1 된다. 와 세다 건일프. 쟤만 1대1 하면은 문제 없지 솔직히 말해서. 얘도 제압 되잖아 솔직히. 이제 그냥 때려. 아 그냥 때리는 거 오바구나. 아 얘는, 아 얘는 세네. 좋아 3 살면 얄짤 없죠. 필리진 모드 가야 되는데 나? 다음 누구야? 다음 예턴이야? 죽이자 그냥. 아 몰라 하나 죽게 될 것 같은데? 어 손에. 근데 일단은 회복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기기만 하면은. 근데 얘는 다이고. 어 기도하러 간다 저 새끼저거. 쉬면 되지 뭐 나는 그만큼. 아 너무 센데 근데 얘? 버려야겠는데 왕자님을? 어 왕자님을 버려야겠는데? 어 어차피 다 살린다고 생각하고 종을 좀 모아두자. 필리지 모드 2대1. 건일프는 뭐 없잖아. 대기해. 5 데미지 들어온단 말이야? 아 휴식해 그냥. 어 몰라. 아 몰라 휴식해. 서봉 맞아. 아 3 데미지라고? 아슬아슬하게 단가 맞을 것 같은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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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너가 까? 이겼다. 5 데미지 2 데미지 죽어라. 아 확률 없이 맞는 게 너무 좋아. 흑요석 가루 얻었습니다. 어 아이템 얻었어. 와 바로 이겼다. 17명성. 어 진짜 힘들었다. 나 저번 화에서 이거 되게 고생했는데 이번에 한 큐 이겼네. 그냥 막 죽이다 보니까 이겼어. 솔직히 이렇게 이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상하게 이겼는데. 얼마 전 평소보다 많은 전사가 아프다고 호소했네. 깨병인 것 같진 않아. 드레치에 뭐 갈려 있는 거야? 독이 발라져 있는 것 같다. 아 여기 큰일 났네. 감시를 하자. 일단은 쉬어야 돼. 다음에 또 싸우면 나 피똥사. 마을이고 나발이고 쉬어야 돼 일단. 여기 얼마나 남은 거냐. 어, 명성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어 이거 건일프 선빵이 되게 괜찮네요. 건일프를 승급시켜주자. 어 건일프 해야 돼. 건일프가 생명줄이야. 건일프 노력 박아서 한 방에 쓸어야 돼. 근데 스킬에 얼마 들어가는 거냐. 해오리에 뭐 들어가는 거야? 모르겠는데 봐도. 야 얘는 업을 해줬는데도 또 업을 해달라 그러네. 돼지 같은. 어 어찌됐건 하콘 해야지. 하콘 센데 15가 안 되는구나. 너는?
얘도 안 되네? 됐어. 쉬어. 쉬자 좀. 5일 쉬잔. 하루, 둘, 셋, 넷, 다섯. 아, 가자. 떠나자. 여자가 되게 은근히 도움이 됐는데 뭔가 이제 거인이 더 세다. 그냥 거인이 세. 거인 자체가 너무 강해. 휴먼 놈들 너무 약해. 요즘에 정찰병들 앞으로 보내다 발을보다 빠른 자들이다. 저쪽 방향에 드레치입니다. 아 너무 재밌다 이거 진짜. 왜 저기서 오는 애들은 드레치를 덜 만나는데 얘네가 더 많이 만나는 거냐? 걔네 회피하면서 와서 그런가? 온 동네를 파괴하고 있다. 어쩜 천여명일지도 모릅니다. 드레치와 싸워야죠? 어. 일부를 데려오자. 전열. 가자. 와, 많이 셨죠? 꿀 좀 빨았죠? 나 왜 애매하게 1차로 안 되는 거야, 짜증나게. 아, 모거가 가야 돼. 모거가 일단은 까는 거는 확실한 거 같아. 아니, 아니, 거늘풀을 일단 긁고 시작하자. 솔직히 이것만한 거 없다. 부상 입었으니까 아이스랑 바꿔. 솔직히 쟤는 더 거기서 오기야. 거기서 오기야. 딱히 뭐 하는 것도 없고. 자 갑시다. 아 근데 메이스가 되게 좋네요. 실드 잘 가서. 메이스 들어서 저렇게 실드 잘 가는 거겠지? 아 이따위로 싸운다고? 아 나 적순서도 보여줘. 아 그러면 건일프로 선빵 때려야지 무조건. 어. 뭐 선택지가 없네.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그리고 아 잠깐만 이렇게 달라붙는다고? 아 너무 헬인데 이거는. 아 야 가! 몰라 바로 긁는다. 풀파워로 긁는다. 이러면은 좋던 싫던 실드로 가야 되죠. 야 건일프 너무 강하다. 건일프는 세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세져. 얘는 아주 아주 칭찬해. 아주 훌륭해. 다음 누구냐? 누구야? 다음 누구야? 쟤야? 그 다음 누구야? 쟤야? 쟤 재순이야? 위로 올라가서 때려야 되나? 아니 아니야. 여기로 이동을 하자. 그래 어차피 싸울 일도 없겠다 이렇게 되면은. 못 때릴 거 아니야? 이 거리를 와서 뭐 때린다고? 때리네. 또 세게 때리네 개새끼가. 빈정상을 보냈네. 이제 얘 때리자. 어 죽여. 어 죽여 죽여. 어 죽여. 아 이거 오네 여기까지? 아 이거 진짜 너무 아픈데 이러면. 아 저 가지 말걸 그러면은. 대기시킬 거네. 버틸만 하지. 이렇게 둘이면은 그냥 얘는 기술을 걸어야겠다. 여기다 걸어놔. 돌아오라 그래. 불 밟고 안 올 거 아니야. 돌면은 턴 쓰겠지 뭐. 목은 빼고 싸워도 이기겠지? 아 얘는 뭐 얘한테 맡기고. 아 이번 전투 되게 특이하게 흘러갔네. 9에 9에 9. 얘 잡자 그냥. 깨버려. 창잡이 다루면은 한 번에 오겠구만. 얘 지금 18이니까 아 죽여 그냥. 어 죽여. 몰라 몰라 몰라. 할 수 있을 때 한다. 전사의 길이지 이게.
보낼 수 있을 때 보낸다. 상대하는 시간이 아깝다. 아, 때리겠지? 버틸만 하지? 아, 그렇게 센 놈은 안 왔다. 딱 봐도 꼬라지 보니까 얘는 뭐 할 수 있는 거 없죠, 솔직히 위치상. 아, 너무 할 거 없는데, 그럼 이 정도면은? 이것보다 많을 줄 알았는데. 길 막아놔. 일로 오겠지, 그러면은. 한번 이거 이렇게 오겠어? 좋아, 여기까지 못 왔죠? 일단 잡아. 잡고 얘 빼줘야 될 것 같은데, 슬슬 실 데미지. 그렇지, 약이 적고. 아, 할 게 없네 얘는. 얘도 없는데 길 막아버렸네 내가 실수로. 큰일 났다. 잘가. 미안하다. 내 안일했다. 너도 안일했다. 야, 나 왜 이러냐 갑자기. 보내버리자. 너무 쉽게 생각하나봐. 고비 한번 넘겼더니. 약체화 시켜놓자. 그래도 아직 이 녀석을 해코지 할 만한 녀석은 없지. 어쭈, 어쭈, 시계 나오는데? 그렇지. 아, 성과신고 왔네. 와, 이렇게까지 떨어졌어? 어떻게든 버티는 걸로 가자. 날이 오겠지 뭐. 젤 잡아야 되는데 길이 막혀 있으니까. 아, 야! 그분은 안 돼! 그분은 안 돼! 그분은 안 돼! 아, 나 왜 이렇게 멍청하게 했냐. 아, 잠깐만. 정신 안 차린다, 진짜. 제대로 좀 하자. 제대로 하면은 전혀 두려울 게 없는 게임이야. 아, 이거 약하게 만들어서 그냥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아까 우연히 잘 풀렸나봐. 어, 어떡해. 우연히 잘 풀렸나봐. 역시 약하게 만들고 헛턴을 돌게 한 다음에 죽이는 게 제일 센 것 같다. 그것만 한 거 없다. 센 놈들로 보내자 그냥. 너도 빠져. 창병 데미지 후달리는데 이거 13이면은 14잖아 14. 8이고. 아, 이거 가. 몰라. 뭐 어떻게 되겠어. 일단 젤 죽이는 거는 나는 베스트라고 보는데. 이리 와봐. 둘로 나누자. 자, 싸워라. 그렇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렇지. 일부러 안 죽이고 때리겠지. 4데미지. 저거 많이 아프다.
좋아. 둘. 바보 둘. 바보. 바보 같은 게임. 어그로 되냐? 넌 대기해야겠다. 별 수 없다. 아, 죽여달라고 가네. 집결. 얜 7이니까 건들지 말고. 아, 뭔 짓 하는지, 저기 뭔 짓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됐고. 뭔 짓 하던 뭐 제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아, 너도 할 게 없네. 쉬기나 해. 얘도 5로 할 거 없죠, 이러면? 불러, 천천히 불러, 천천히 불러. 좋아. 어, 좋아, 좋아. 맛깔나게 가져간다. 바보 만들고? 3개 남았다. 4개 남았다, 4개. 아, 얘를 불러서 잡자. 둘 중, 둘 다 일로 올려보냈어야 되는데, 내가. 일단 일로 보내고. 쟤 다음에 쟤네. 아, 그냥 때려놔야겠다. 아, 너무 약하다, 얘가. 아,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얘라도 어떻게 때리고 싶은데. 8에다가 2 꽂으면 10. 2 들어가고. 아, 할 수 있는 것도 없네. 아, 힙 직결 말고. 빠두고. 역시 그냥 센 게 최고다. 그냥 센 놈 앞에서 모든 게 무의미하다. 그냥 창술사 있으니까 얘를 제거하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8. 지진 않겠지, 이러면은. 죽진 않겠지. 안 통하죠? 둘 중 하나 베버려야 되는데. 얘 베버리자, 그냥. 슬슬 작업을 해서 제압을 하고. 어디서 무기를 흔들어, 건방지게. 아직 안 맞은 거지? 좋아. 죽여. 그렇지. 뭐 할 거야? 춤 다쳤어? 쟤 뭔데? 아, 추가 부른 거야, 쟤를? 아, 그랬구나. 뭐 했나 했네. 뭐 하는 짓거리인가 했네. 일 남겨. 아, 위로 가네? 특이하구만. 실드 가고. 아, 가도 못 죽이잖아. 못 잡잖아, 얘도. 할 게 없잖아. 줘. 마침 줄만한 애가 있네. 바보된 애죠? 거의 다 바보밖에 없다, 지금. 저렇게 지원을 불렀구나. 부르는 만큼 내가 경험치 먹을 수 있나? 일단은 얘도 바보로 만들고. 아, 좋아. 적절한 바보였어. 가서 칼춤 한번 돌리고 싶은데. 일단 얘부터 잡자. 그렇지. 이 녀석 무사한 녀석. 각 왔다. 죽이자, 슬슬. 죽기맨들 짱 많어. 쓰레기들밖에 없잖아. 또, 아, 이거 한 번밖에 소환 못하네. 나약하죠? 8이니까 어차피 못 때리는 거야, 얘는. 아냐, 아냐, 아냐. 그렇지, 일은 꽂아야지, 저거는. 뭐야. 아직 멀쩡하시군요, 얘는. 얘도 바보 만들고, 다음 턴이네?
어차피 뭐 안 쓸 거면은 아 회오리 의지력 없네. 잡고 실드 1. 아 이거 너무 졸렬한 거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봐. 어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런 식의 진행이 이해가 안 돼 나는. 식량 너무 아깝잖아 이렇게 되면은. 죽은 애 하나도 없죠 지금? 죽기는 그냥 데미지도 거의 안 입었어. 아 소용없죠? 야 우리 아저씨 강해지는 거야? 아저씨도 지금 기대에 오른 거야 지금? 실드 까버려. 다음 공격으로 보내버려야겠어. 이하진 아.. 갈 수도 없네. 좋아. 필리지다. 지원병만 살아남는구나 결국. 후퇴를 하고 있다. 조금 더 공격. 당근 빠떼루지. 자 불러와. 오라 그래. 찢어줄 테니까. 얘 누구냐? 쟤야? 아 이거 좀 위험한데 많이? 이러면. 일단은 얘는 까둬야 되고. 몇이야 지금? 네 개 있네? 아니야 실드를 삭갈까? 그래. 베르시죠? 베르시는 버리는 카드야? 너무 근데 이거 위태위태한데? 저 녀석이 너무 위험한데? 아 이제 슬슬 각이 안 나오는데? 부장하게? 얘부터 보내버리고. 얘 누구야? 얘야? 이리라도 꽂자 그러면은. 안 돼! 이 벌써 얘야? 아 쟤구나. 아 쟤네. 얘는 아... 아 뭐야 왜 이래. 아 왜 이래. 아 여기까지 못 와? 와 예상 못했다. 심각한데 이거? 근데 얘는 눕혀야 되고. 뭐? 창제비가 먼저네 근데? 야 왜 창제비가 먼저야? 나 좋긴 한데 10 데미지 꽂으니까. 어 다행이다. 어 안전하다 뭔가. 4 데미지 하나 안전빵. 아 이거 위험한데. 하나씩 압도해놔야겠지? 아 이거 좀 많이 위험하네. 결국에는 우리 소드마스터 거인 소드마스터가 해줄거야. 자꾸 추가 부르라 그래. 저게 중요한게 아니지. 14 다음 누구냐? 쟤냐? 쟤 정도면 뭐 8. 얘 빼고 다 바보 됐네? 어 이걸 노린단 말이야? 또 많이 까이긴 했다. 바보 만들고? 아... 아... 쟤 죽는 건 좀 많이 아쉬운걸? 3 쟤도 극냐? 무시하자. 추가 부르라 그래라. 얘 죽이는 게 너무 중요하다. 아 저거는 남겨놨어야 됐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 역시? 5데미지는 아파서 일단 얘부터 좀 쳐놓자. 아이씨 때려 이걸로.
아, 이거 닿네? 되냐? 아, 거의 풀이네 얘는. 아슬아슬하게 될 것 같은데. 불렀냐? 부른 거야? 불렀네. 일단 잡어. 어, 잡어 일단.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검... 아, 이 닿니? 와, 닿네 저게. 아직 아슬아슬하게 비벼질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얘 너 몇 번째 다음이야? 도망가자, 그럼. 우리 못 도망갈 것 같은데? 때려. 아직 살 수는 있네. 아, 이거 너무 헬인데? 일로 와봐. 이제 더 이상 추가는 없고, 스킬을 안 들 거 아니야? 뭐가 안 되는지 몰라도. 와, 쟤 눕는 거는 진짜 너무 위험한데? 아, 씨, 턴이 되냐, 이거? 찍어봐. 둘 다 세네? 아, 죽었다. 좋게 생각하자. 잡고. 왕자님이 해줄 것 같아. 감이 좋아 지금. 얘도 얘네도 저 녀석 선에서 끝날 것 같고 왠지. 아유, 빡세게 나오네. 아, 1이라고? 아씨. 아, 빡세게 나오네. 야, 죽여야 돼. 거의 죽였고. 세수로 잡겠지. 이번 거 이기고 정비해 가면 되니까 손해볼 거 없지. 얘는 1. 아, 뭐 이제 다 약하니까 하나씩 끝내죠. 10 까나. 회복을 해서 한 번에 잡을 그랬나? 아직 버틸만 하죠, 저거? 좋아. 야, 왜 애매하냐? 기분 나쁘게. 그냥 까버려. 까고. 까고, 그렇지. 추가를 나 마이크 그렇게 먹으려 그러지? 추가를 남겨둔 적이 약간 꿀 좀 빤 것 같은데? 틀리지? 9. 넘겨, 너는. 간울프가 먹을 필요 없잖아. 간울프는 충분히 세잖아, 지금도. 피 묻은 동전. 이것저것 받아 먹었습니다. 명성 증가. 아, 많이 주세요, 제발. 많이 잡았잖아요. 23! 대박. 어, 나 아까 몇 분에서 끊었죠? 아, 잠깐만,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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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을과 하루 정도 남은 곳에, 어. 아, 날 도와주겠다고? 힘은 괜찮아 보이는군. 나 욕했던 녀석이 나 도와주겠다네요? 저렇게 감정적인 녀석이 오히려 빨리 팀을 먹는 법이지.
몰라 뭐라고 한 거야 나. 언제 자 이제 얼마나 했지 지금? 방송 잠깐 보겠습니다. 너무 너무 많이 한거 같은데? 되게 재밌다. 예전에 블랙가드 하는 그 느낌이야. 블랙가드가 물론 평점이 굉장히 안 좋은 게임이긴 한데 그냥 별개로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딱그 느낌이야. 되게 재밌어. 당연히 이거 셔줘야겠죠? 하콘 개작살났어. 아 이제 끊을 때가 됐구나. 끊을 때가 됐군요. 아, 몰랐는데. 아 간헐프를 업할까? 간헐프 하자. 아 근데 이거 좀 부족한데 또 이러면 다른 애들? 너를 업하면 얼마 들어가? 15. 너는 10. 아 이러면은 간헐프랑 하자 루진. 간헐프는 열심히 일했잖아. 간헐프는 있어야 될것 같아, 실드가. 가돌프는 1대1 싸움에서 좀 활약을 해줘야지. 하나 묶어둘 수도 있고, 극딜 넣고 묶어둘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얘네 중에 하나죠. 뭐고 할까? 근데 뭐고 딱히 실드 16 한다고 해서 크게 뭐 좋아질 것 같진 않은데? 이런 말 하기 뭐 하지만? 뭐고는 차라리 힘을 찍어서 전투를 시켜도 괜찮을 것 같고. 밸런스가 잘 맞아, 실드 마스터가. 실드 마스터 스킬을 잘 모르겠어. 근데 루딘 거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 근데 루딘을 지금 와서 뭐 힘을 더 찍어 데미지를 더 올린다?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솔직히 거인이 더 세잖아. 그냥 놓고 보면은 얘 실드 줄 거고 줄 거면은 노력을 쓸수 있게 해줘야지. 탄을 더 줘서 6을 깰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하콘은 안 되고. 하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리스 이름이 그리스야? 그리스 바꾸자. 야, 그리스가 더 실드가 많네. 방어 깨고도 더 세네. 야, 그리스가 더 세네 그냥. 실드 3도 높고 그 뭐냐 노력도 1도 높고 실드 깨기도 1도 높고 그냥 더 세네. 그냥 세네. 스킬을 봐야 알겠지만 일단 세고요. 야 이거 진짜 센데 얘는. 아 솔직히 거인 미만이지. 뭐고 주자. 어차피 줄수 있는 게 뭐가 제일 낫겠다. 뭘 주냐는데 실드 주는 게 낫겠지? 어차피 실드 깰 거고. 실드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하나는 튼튼한 게 있어 줘야지. 내가 얘를 막 갖다 받쳐도 어느 정도 얘가 탱을 해주면은 난 도움이 되니까. 뭐냐? 4등급짜리 아이템. 뭐야 이게? 사체력 공격일 때 적을 밀친다. 사체력만 한정하는 거야? 이게 뭐 도움이 되냐? 아, 의지력을 하나씩 준다. 처치할 때마다. 야, 이거 되게 좋은데? 이게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좋은 거야, 이거? 이제 낄수 있는 게 얘밖에 없으니까 얘 줘야지. 처치할 때마다 의지력을 하나씩 먹는다. 저것도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데미지 자체는 얘랑 똑같네. 어? 왜 똑같아? 아 맞다, 얘는 워마스터라서 배기가 없지. 얘 일단 주자. 얘가 처치하면 되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의지력 해서 얘 3개까지 되네. 야 이거 되게 좀 괜찮은 애네. 물론 회울이 있는 게 캐리력이 너무 좋아서 회울이 있는 애를 키워놔야겠다. 얘 선택한 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2단계 차이 나는데 그럼 2개분 차이 나는 거네. 아 신중하게 고를걸. 하코니 2개도 줘도 솔직히 별로 줄 것도 없어.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갈무리 짓죠. 재밌었습니다. 배너사가라는 게임이고요. 재밌는 게임이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방종하도록 하죠. 3시간 했네요. 아침에 방송도 했었는데 토요일을 불태웠습니다. 그럼 이만 뿅! 다음에 봬요.